로젯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바늘이 나와서 안쪽에 작은 원을 생각해서 바늘로 한 땀 뜬 후 영상처럼 바늘 아래를 빙글빙글 실을 돌려가면서 원하는 볼륨감만큼 감아주세요. 그리고 위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 한 땀 고정해 줍니다. 아래쪽도 고정해 주어도 되지만 여기서는 일단 아래쪽은 고정해 주지 않았어요. 빙글빙글 돌려서 동글동글한 헤어 컬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서 바늘이 나와서 영상에서처럼 트위스트 레이즈 데이지 스티치를 하나 추가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로제 스티치의 안쪽 여백 부분이 감춰지면서 좀 더 풍성한 헤어스타일링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트위스트 레이즈 데이지 스티치를 추가해 줄 예정이었기 때문에 로제 스티치에서 아래쪽을 고정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아래쪽에 원을 하나 더 그려놓고 로제 스티치를 먼저 한 세 바퀴나 네 바퀴 정도 감아서 스티치해 줍니다. 바늘을 뺄 때 특히 조심조심 살살 당겨 주어야 합니다. 원하는 링크 길을 생각하면서 위쪽에다가 짧은 땀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이제 트위스트 레이지 스티치를 겹치듯이 한번 작업해 줍니다. 세러데이 보넷걸의 풍성한 헤어스타일링 완성! 그럼 이제 소녀가 들고 있는 케이크 아래에 예쁜 핑크색 레이스를 달아 장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를 살짝 접어서 적당한 위치를 잡고 핀으로 잘 고정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퀼팅 실 한 가닥을 바늘에 꿰어 촘촘하게 홈질을 이용해서 바느질해 주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바느질한 표시가 나지 않도록 짧은 땀으로 꼼꼼하고 촘촘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그래야 케이크 자수와 핑크 토션 레이스가 자연스럽고 예쁘게 어울리거든요.